It's gonna be alright.아니면 안 나가잖아. 친구 차 없어서 못 가. 응. 그래서 안 나가잖아. 어딜 못 가잖아. 도착 후 가평 양떼목장 왔습니다. 살짝 물구름이 끼긴 했지만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주, 하이, 헬로. 하늘, 안녕. 아, 또 표정 카메라 가져왔어. 언니 찍어주려고. 아, 그거 가져오지. 나오는 거. 폴라로이드 가져왔어. 현주 언니가 나 찍어주려고 가져온 필름 카메라. 아, 진짜 카메라 진짜 한 다섯 개 가져온 듯? 어, 다섯 개 가져왔어, 진짜. 나 또 언니 찍어주려고 필름 카메라 가져왔어요. 멜짱의 폴라로이드입니다. 아, 나 여기 봐야 되는데, 여기 왔다. 사랑이 내려요, 사랑이 내려. 나 보내줘. 나 또. 구름 짱 많다. 언니랑 이것저것 쇼핑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쇼핑한 거 보여드려야지. 자, 일단 바지 하나씩. 아디다스 오랜만이죠. 파크. 파크 운동 쫄바지. 이것도 파크 거. 그리고 이거는 이거 나 고등학생 때 신었던 파란색 가제 샀어요. 예리 산책용 반바지, 잠옷 반바지. 템했어.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가제. 근데 쇼핑백은 나이키야. 현주 씨 맛있게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맛집이야? 응.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맛이? 응. 너무 맛있어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안녕. 하이. 뭐 했다고 피곤해? 너무 많아. 아, 배고팠어.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네요, 언니. 되게 그라데이션이 주황색이 막 여러 겹으로 되었네. 오랜만에 집에서 영상을 찍어봐서 조금 어색하네요. 얼굴 살짝 부으니까 생얼 봐줄만 한데. 요즘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콩밥 드세요. 콩이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하이 안녕하세요. 이분은 오늘 저의 운동 메이트입니다. 같이 필라테스 받기로 했습니다. 오, 패션이 죽이는데. 오. 간단하게 했는데 내 밥에 숟가락 얹기. 안 먹는다며. 미니 크로와상. 요즘 저 요리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제가 만든 거냐고 물어봐요. 어이가 없죠? 분명 언니한테 밥 먹겠냐고 했는데 안 먹겠다 했지. 빵 하나 먹겠다고 했는데 빵 세 개랑 지금 복숭아 먹었지. 지금 이게 뭐야? 이 타졌다고 지금. 아몬드 플레이크 먹고. 그거 진짜 맛있어. 뭔가? 응. 야, 어?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너 지금 입꼬리 진짜 올라가는데. 진짜 나는 언니 때문에 항상 곤란해. 언니 왜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는지 몰라? 너 지금 입꼬리 응? 키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여기도 이상. 하이루, 하이루. 따스. 쭉, 그렇지. 몸 뒤집어지지 않게.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비타민 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 내 쫓으시죠? 현주 언니가 밥 먹으러 온 데서 오늘의 메뉴는 차돌 된장찌개랑 콘센트가 없어서 저기서 돌아가고 있는 에어프라이기 옥돔구이 먹기로 했어요. 하이루! 이거 내 거야. 이거 여기 문 앞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현주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 씨. 그 옆에 그 옥돔 향 어떠세요? 네? 아, 머리 냄새밖에 안 날 건가? 너무 배고파요. 그럼 밥 먹었어요? 밥 안 먹었죠. 진짜? 내가 차려줄게. 자. 아, 왜 나 지금? 현주 언니가 저 머리 안 감았냐고 상처 줬어요. 안 감았잖아, 실제로. 아, 밖에 안 감은 거 알고. 지성분들 이해하십시오. 아니 오늘 딱 계란후라이 먹고 싶었거든? 근데 집에 계란 없어서 못 먹어. 줌 해도 돼 얼굴? 네. 어, 딱 좋아 지금. 왜냐면 입술이 조금. 아니 집에서 화장하고 찍을 수 없지. 응? 쌩얼인 거 저도 알죠. 바지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어? 그거 혹시 아디다스? 네. 찌, 덴찌, 덴찌. 어, 맛있겠다. 맛있어요. 옥돔. 문어니까 시원하다, 잉. 뜨거운데? 아. 아, 뜨겁잖아. 언니도 호호 보면서 먹잖아. 말자니 뭐가 시원해. 아니 무를 있잖아. 옥돔. 옥돔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거 보세요. 싹싹 비었네. 설거지도 할 거예요 제가. 아 내가 할게 언니. 네? 내가 할게. 어, 아까는 바로 하라고 카메라 켜니까 받아주시네요. 저는 지금 현주 언니를 위해 에그이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세우던데. 에그네르 완성. 항공 샤롯.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뭔 말이야? 치즈 뭔 말이야? 와 좋아. 근데 빵 괜찮? 바삭하니까 더 좋다. 와 이거 봐. 와.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설거지 딱 하고 갈게요. 아, 하지 마 설거지. 아, 설거지를 자꾸 해. 해. 제주에서 아빠가 복숭아 보내줬어요. 맛있는 황도. 오 물복 맛있겠다. 내 힘줄 무엇? 언니 나 힘줄 진짜 장난. 어머 언니 진짜 여자들이 나한테 반해. 힘줄 보면 미쳤는데? 현주만 잘 챙겨 가져가. 우유 식빵. 어 뭐야 복숭아 무. 무도 줬어. 오늘의 데일리룩 탑은 친한 언니한테서 받았고 가방은 저번에 산 샤넬로 그리고 바지도 친한 언니네 옷가게에서 샀어요. 안녕 나가보겠습니다. 내 친구 이쁜 준아 안녕. 이쁜 사람은 얼굴 크게 봐야 돼. 오늘 저의 1일 촬영사입니다. 어, 너무 이쁜데 준아야? 너무 이뻐. 나를 닮은 꽃이랄까. 카멜커피입니다. 야 나 표정 뭔데? 이제 저희는 석쿠키 쇼룸에 갈 거예요. 그쵸? 이제 이 친구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다시 볼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언제 끝나. 아가씨 너무 준아 근데 나는 이런 옷을 많이 안 입어봐가지고 나 불나죠? 트위드 딱 많다 여기. 뭐 입어봐? 이렇게? 오. 와. 고풍스럽다 여기. 난 심플한 게 너무 좋아요. 내 스타일이 어떡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되게 재질도 탄탄스. 준아 잘 어울려. 이번에는 크롭 맨투맨 티랑 이 화려한 바지를 입어봤어요. 바지가 굉장히 독특해요. 갑자기 비 와요. 제 양산 없었으면 큰일 날 뻔. 제가
샤넬 샌들이랑 샤넬 가방 멜 때마다 항상 비가 와요. 날씨가 좋았는데 나중에 꼭 비가 와. 미안해.